네, 관련 이슈는 유재희 기자께서 정리해 주실 텐데요.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나요? 네, 매우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아이템의 제목을 저 하반기 전망은이 아니라 뭐 게임주의 몰락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까 봐. 잘하셨어요. 네, 수위주죠. 크래프톤 때문에 민감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참고로 저도 크래프톤 공매 참여했었거든요. 손실? 지금 100만 원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주관적인 걸 떨어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너튜브가 아니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내용들을 지금 보면 어제 게임 빅3로 꼽히는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가 일제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사 모두 매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산 실적인데요. 매출이 5,7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42%나 급감을 했습니다. 네. 넷마블도 매출액 15.8%, 영업이익은 무려 80%나 감소를 했는데 이게 상장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매출액은 뭐 비슷했어요. 매출도 비슷하면 이익도 비슷할 것만 같은데 이익은 4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망치를 20%나 하회하는 그러니까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게임사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싶었는데 오늘 중견 게임사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게임빌과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 이들은 보면 영업이익 감소율이 70%. 그리고 펄어비스는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는 않나 보다라는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 코로나의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또 다른 결과 나왔네요. 네. 이 배경 좀 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실적 부진은 2분기 때 발생한 게 아니라 1분기부터 사실 안 좋았죠. NC소프트는 1분기에도 어닝 쇼크였고 2분기에도 이제 어닝 쇼크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실 게임사들에게 있어서는 신작 모멘텀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형 신작 출시가 줄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을 출시를 했더라도 그 성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미미한 성과가 나타났고 그렇다면 신작이 없다면 기존 게임에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등 이제 기존 게임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력 확보 경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이 이슈 많이 다뤘었잖아요. 뭐 인건비 일제히 800만 원 올리느니 뭐 NC소프트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뭐 1,000만 원을 맞아요. 인상을 하느니 게임사 직원들 부러워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내용 실적 부진하면서 그 이유를 쓰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더 뭐 인건비 지출 이 내용이 많았고 마케팅비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뭐 성과가 미미했다라고 하는데 넥슨은 사실 1년 넘게 신작 출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엔 없었지만 이달 뭐 26일부터 출시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케팅비를 많이 사용을 했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대형 야심작이라고 하는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마케팅부를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효과는 미미했는데 그래서 뭐 마케팅비와 인건비 부담이 많이 컸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마지막은 작년 이 시기에 실적들이 매우 좋았어요. 거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기저 효과겠죠. 아무래도 이 감소율이 커지면서 더 부진해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비용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뭐 TV 광고 보면 이 게임 광고들 유명 배우는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그러면 이제 게임사들 어떻게 한 이렇게 우려들을 하실 텐데 하반기는 이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신작 출시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는 25일에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게 글로벌 동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제가 사실 게임을 잘 안 해서 이거 계속 이 원고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작이 마블 퓨처 파이트인데 이게 마블 IP로 유명해서 이게 글로벌 매우 유명한 작품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이라고 해서 사등당이 기대가 많고 개발진이 18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야망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출시되면 그게 괜찮다 싶으면 아마 뭐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세계 3위의 소셜 카지노 게임 기업인 스피넥스도 인수를 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캐주얼 게임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그 효과도 있어서 네.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NC소프트도 26일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작년에부터 출시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됐던 거라 그래도 뭔가 뜸을 들인 만큼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사전 예약이 지금 746만 명으로 국내 최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하반기는 조금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이 워낙 이 시간을 좋아하니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좀 게임이 약하잖아요. 네, 평소에 우리 유재희 기자 굉장히 예리한 그런 어떤 용어와 그런 좀 언변이 있는데 약간 무리다. 약해 보이나요? 이 이슈가 사실은 이제 유재희 기자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또 네. 그런 좀 네, 문제도 네. 있고 해서 네. 하여간 하지만 뭐 이슈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짚을게. 사실 최근에 중국의 그 정책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또 뭐 주가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요것에 관련한 또 크래프톤이 다 해당이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또 상장 후에 지금 부진한 또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게임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게임주 하면 BBIG의 한 축이잖아요. 네.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서 이 BBIG가 작년부터 국내 증시를 이끌던 주요 테마라고 맞아요. 볼 수가 네. 있겠고 그에 따라서 게임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또 비대면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도 그렇죠. 뽑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실적도 이렇게 부진하고 뭔가 막 고평가 논란 막 이러니까 우려들 하실 텐데 거기에서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중국 규제 그렇죠. 리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뭐 저 게임을 정신적 아편에 뭐 비유를 했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뭐 그런 면을 봤을 때 아 이제 중국 규제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매우 큰 시장이 중국인데 큰일이다 이런 우려들까지 이제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주요 게임주들의 주가도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고점과 비교했을 때 20에서 50%나 하락을 한 상황인데 네. 기업별로 보면은요 네. 넷마블과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가 고점 대비 거의 20%가량 하락을 했고요. 컴투스와 웹제는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문제의 크래프톤,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17%나 하락을 했는데 뭐 워낙에 고평가 논란도 있었지만 공모주에 청약해서 이렇게 손실 보신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견은 조금은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있었다. 주가가 재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게임 산업의 성장성을 만회할 어떤 사업 다각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지 이제 주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김현웅 현대차증권연구원인데 이분은 그래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안재민 NH투자증권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은 너무 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이 중국의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아, 판호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현재 중국에서 판호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게임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게 뭐 막힌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로 더 타격을 받을 건 제한적이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의 규제가 대부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것의 주요 타깃층은 19세 이상의 성인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도 크게 타격은 있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내 증시라든가 기업에게 있어서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논리가 다 사실은 아 그렇네라는 공감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판단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나는 이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라고 하면
그에 맞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